안녕하세요. 얼굴은 안 보이지만 손으로 마음을 전해주는 강의, 핸디 영문법 핸디쌤입니다. 지난 6, 7강에서는 문장의 오형식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일 없고 이쁘고 쌈먹는 싸가지, 오목보네 뭐 이런 거 기억하시죠? 오형식 외우는 핸디쌤만의 암기법이었죠. 이번 시간은 동사의 세 가지 주요 형태를 공부합니다. 동사의 세 가지 주요 형태. 뭐냐면,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원형은요, 원형은 이제 기본형이라고도 하고요. 원형은 기본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형은,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 잘 알듯이, 뭐뭐 했 다, 또는, 뭐뭐였다라는 이제 과거 시제에 쓰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과거 분사형은 언제 쓸까요? 이 과거 분사형은요, PP, 즉, 이제 past participle, 예, 요렇게, 줄여서 PP라고도 많이 선생님들을 그렇게 사용하시죠? 요거는 어떤 때 많이, 어떤 때 쓰이냐면은, 완료 시제. 완료 시제. 그 완료 시제 하면은 보통 이런 거 있어요. 이제 have나 has plus PP. 이게 현재 완료죠. 또는 과거 완료하는 거 had PP가 있죠. had PP. 또는 미래 완료인 will have PP. 이럴 때이 완료 시제에 쓰이고요. 또 우리가 수동태 할 때, 수동태는 보통 이거를,수동태는 이게 BPP죠. B 플러스 PP. 네, 이렇게 쓰입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보통 영어에서 동사의 활용, 동사를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원형과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럼, 먼저 이제 동사 원형으로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는데요. 이제 규칙형을 한번 봅시다. 규칙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대부분의 동사는 영어의 대부분의 동사는 그냥 동사 원형에 ed를 붙여서요. 과거나 과거분사형을 만듭니다. 자, looked. 여기서 그냥 원형에 ed를 붙였죠. pass 통과하다, 합격하다. past 이렇게 ed를 붙인 거고요. play, played 역시 ed를 붙였고요. walk 일하다 walked 이렇게 ed를 붙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e로 끝나는 동사인 경우 자, e로 끝나면은 스펠링 e로 끝나면은 이 과거나 과거분사형은 어떻게 되냐면 동사 원형에 d를 붙입니다. 이 말은 우리 위에 보면은 보통 ed를 붙이는데 e가 기향이 있으니까는 뭐 굳이 또 e를 안 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like, liked, 그죠? live, e로 끝났으니까 lived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은 y를 i로 고치고 ed를 붙인다. 조금 복잡하네요. 그죠? y를 i로 고치고 또 ed를 붙인다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 스터디는 자음 플러스 y로 끝났으니까 y를 i로 고치고 ed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studied죠. worry 이게 무슨 뜻이죠? 염려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역시 자음 플러스 y로 끝났으니까 y를 i로 고치고 worried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hurry 이거는 서두르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역시 자음 플러스 y니까 y를 i로 고치고 ed를 붙여서 hurried. try, s다도 역시 자음 플러스 y로 끝나서 y를 i로 고치고 ed를 붙여서 tried 이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보면은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에는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냥 ed만 붙인다. 이거는 이제 요거하고 비교를 하다 이거죠. 요거하고 요거.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고치고 ed를 붙이는데, 그냥 모음에 y를 붙이면은 그냥 규칙형이야. 맨첫 번째 했던 것처럼
그냥 이기만 붙여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아, 뭐가 이렇게 갑자기 어두워졌나? 예. 자, 계속해서요. 그 예문 한번 보면, 여기서 몸 플러스 y로 끝났으니까 play, played, played. 그죠? stay도 역시 몸 플러스 y니까 그냥 ed를 붙여서 stayed, stayed. stay가 무슨 뜻인가요? 네, 머무르다라는 뜻이죠. 머무르다. 자, enjoy.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enjoy. 자, 몸 플러스 y니까 그냥 ed만 붙이더라. enjoyed, enjoyed.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복잡한 게 하나 있는데,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의 이름절인 경우에는 자음을 겹쳐 쓰고 ED를 붙인다. 이 예문을 보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stop 하면은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 하나의 모음과 하나의 자음으로 끝났어요. 이런 경우에 또 stop 이름절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써주고 ED를 붙인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stopped. 또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써주고 이들을 붙인다. 마찬가지로 plan 이것도 plan도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이름절이기 때문에 마지막 n을 한번더 써주고 이들을 붙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조금 구분해 보면요. 끝음절에 강세가 있는 이음절 이상. 그럼 이음절 이상의 동사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자음을 다시 겹쳐 쓰냐면 이 뒤에 강세가 있는 경우. 자, prefer 이 동사는 이거는 더 좋아하다라는 뜻이죠. 더 좋아하다 이런 뜻이죠. 선호하다라는 뜻인데 여기 이제 이건 prefer 이음절이죠. 이음절.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1번의 규칙은 이음절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런데 이음절 이상의 동사이지만 뒤에 이렇게 강세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자음을 한번 겹쳐 써주고 그 다음에 ed를 붙인다. 그래서 prefer, preferred, preferred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다음 우리 그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넘어가기 전에 우리 사실 이제 방금 이렇게 규칙형이라고 했지만 아이고 여기 우리 카메라 선이 넘어왔네요. 죄송합니다. 공부하는데 방해됐겠어요. 이 규칙형이라고 하지만, 규칙적이라고 하지만 또 되게 복잡해요. 그죠? 예. 복잡한데, 이 규칙형은, 영어를 쭉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요, 이게 저절로 이렇게 습득이 되니까 크게 염려 안 해도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불규칙형을 한번 봅시다. 불규칙형. 불규칙형은 사실 방법이 없어요. 사실. 영어를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암기.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자, 이따가 암기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불규칙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범주가 있다는 것이지, 이게 뭐 이런 형태라는 건 뭐만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각각의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원형과 과거와 과거 분사형이 다 다른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비동사죠. be 과거형은 was나 were가 되겠고, 과거 분사는 been이죠. be, was나 were, been. 그 다음에 두 동사는 과거는 did고, 과거 분사는 done이 되겠고요. go, went, gone. 이런 식의, 원형과 과거분사가 제각기 다른 그런 불규칙이 있는가 하면은 ABB형은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같은 경우입니다. say, said, said. 같죠? find, found, found. 요거하고 같죠? 예. 발견하다. 근데 요거는 형태가 지금 똑같잖아요. 선생님이 왜이 물음표를 붙였냐면 형태는 똑같은 A형인 듯 하지만 사실은 이게 달라요. 왜냐면 이게 발음이 다르거든요. read, red, red.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read, red, red. 그래서 ABB형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ABA형, 즉, 원형과 과거분사가 같은 형태 보면 come, came, come, become, became, become,
또 달리다 뛰다 run, ran, run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신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세 개가 다 똑같아요. cut, cut, cut. 예. 여기 이제 얘가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let, let, let. 뭐 hurt, hurt는 이제 뭐 부상을 입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부상을 입히다. 그래서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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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 치다. 두드리다,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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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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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t, quit은 이거는 stop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stop, 내용이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q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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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두다, shut, 닫다, sh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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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st, 이거는 터트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burst, burst, burst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 지금까지 그 불규칙형에 대해서 어떤 그 일정한 범주 이렇게 네 가지 용어 봤는데, 사실은 이제 불규칙형은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면 좀 이게 좀 암기해야 돼. 예외 없이 암기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제 카페, 제가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네이버 카페인데 핸디 영문법이라고 돼 있거든요. 핸디 영문법. 주소가 이렇게 됩니다. 주소가 여러분들 어떤 이렇게 HTTP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카페, 그 다음에 .naver.com. 그 다음에 여기가 e-tutor, e-t-u-t-o-r. 여기로 들어가시면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그 자료실에 가보면 그 자료실에 불규칙 동사 활용표. 예,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자료실에. 예, 자료실이라고 써드려야겠네. 여기 요 표를 갖다가 보시면, 요런 거거든요. 요런 게, 요런 게두 장짜리, 두 페이지짜리인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2주만 딱 읽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깨우다, awake, awoke, awoken, awaking. 뭐, 때리다, beat, beat, beaten, beating. 요렇게, 2주 동안만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읽어만 줘도 이제 여러분이 이걸 다 암기할 수 있게 되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평생 영어의 큰 재산이 됩니다. 반드시 실천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주의할 동사 변화인데, 이 시험 문제 무지하게 잘 나오거든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저는 뭐,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것. 자, 우선, 이 라인은 이게 자동사. 자동사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은 건데, 라인은 자동사로 쓰여서 눕다 또는 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이, 레이, 레인. 현재 부사는 lying인데, 요게 이제 그 다음에 봤더니 레이라는 요게 요거는 타동사예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인데 요건 놓다, 눕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거는 레이, 레이드, 레이드가 됩니다. 또 현재 분사는 레잉이죠. 이 되게 헷갈리죠, 이게. 요거 그 라이의 과거형하고 이 원형하고 이게 또 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비슷비슷하고.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거짓말하다가 이게 또 눕다라는 동사 원형과 같아요. 근데 과거형은 라이드가 되고 과거분사 라이드, 즉 라이 라이드 라이드 현재분사 라잉이 됩니다.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 무지하게 잘 나와요.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이게. 근데 나올 때마다 이거 제대로 안 외워두면 다 매번 틀려요. 얼마나 약오르는데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또 그만큼 비슷하게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어요. rise는 이게 자동사로 일어나다라는 뜻이고 raise는 이렇게 세우다라는 타동사인데요. 비슷하게 생겼죠? 자동사, 타동사입니다. rise, rose, risen인 반면에 raise, raised, raised입니다. 이것도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고, 하나만 더 할까요? find, found, found.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요 과거분사형 found가 원형인 동사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동사인데, found 그 자체가 원형이에요. 그거는 found, founded, founded. 이런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나온 그이
주의할 동사 변화는 이건 선생님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네요. 너무나 시험 문제 잘 나오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확실하게 한 번에 안 외워둬 가지고 자주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치기 전에 좋은 글 하나 읽고 넘어갈까요? A generous man will prosper. Generous란 말은요, 이 관대한, 후한 이런 뜻입니다. Prosper는 이거는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A generous man will prosper. 관대한 사람은 번영하게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He who refreshes others. He who 하는 앞에서도 한번 공부했는데 뭐뭐 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he who refreshes others 요까지가 이제 여기에 주부가 되네요. 그래서 refresh는 상쾌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상쾌하게 하는 사람은 will be refreshed himself 자신도 상쾌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네요. 자, 관대한 사람은 번영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상쾌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상쾌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한테 넉넉하게 대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핸디쌤이었습니다.